아, 난 솔직히 인생 음식은 라면인 것 같아. 아, 인생 음식 라면. 라면은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요즘 계속 뭔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쟁반 짜장면이 생각나. 아, 쟁짜. 이건 진짜 별개인데 겨울에 뭔가 수제비 생각나지 않아? 아, 수제비. 형이 수제비? 어. 나는 개인적으로 수제비 안 좋아해. 정한아, 너무 먹지 마. 아, 개인적. 정한 형이 항상 너무 좋아하는 설렁탕 지나간다. 그렇지, 설렁탕 좋아하지. 나는 그 김치 수제비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형 인생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은 김치 아니겠어? 나의 인생 음식 생각났어. 뭐야? 모자를 눌러 쓰고 그 촬영을 다 같이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 모여 고깃집? 갈비를 먹으러 갔었잖아. 그 우리 버논이 아빠랑 우리 아빠가 산대. 그게 나의 인생 갈비. 뒤에 인생 음식. 라즈지. 네가 좋아하는 음식. 샹라로스. 샹라로스 그거잖아. 막 고수랑 고기에다가. 맞아.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건두부 거기에다가. 건두부인가? 아니. 그게 찡짱로스. 아, 찡짱로스. 맞아. 찡짱로스, 민킨로스 다 있어. 오늘 거, 내일 거, 내일 모레. 준이는 인생 음식이 뭐야? 맞지. 나 자주 바꿔. 넌 마라 아니야, 마라? 마라도 맞긴 맞는데 근데 나 요즘 중국 갈 때마다 그 취두부 많이 먹어. 아, 취두부. 진짜? 취두부가 냄새는 나는데 맛있대. 아, 나 진짜 취두부 먹어봤거든, 준이 형이 준 거? 그러니까. 근데 취두부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냄새 때문에. 먹을 때 진짜 맛있어. 아니, 먹을 때 진짜 맛있어. 이거 두부야. 형 청국장 먹어? 나 청국장 먹어. 청국장 먹으면 그냥 그런 것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그렇구나. 야, 옛날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그 호박잎에 그냥 그 밥 그 청국장 해가지고 해가지고 라떼는 말이에요? 약간 그 강된장에 비벼먹는 거랑 비슷한 거지. 호박잎 뭔지 알아요? 코 큰 거에 그 안 먹어봤구나. 니네 다음에 호시가 집 데려가. 그래. 나는 그 민규 형이랑 DH 형은 알겠지만 최근에 우리 셋이서 어떤 그 분식집을 갔어. 아, 거기서 채워지. 근데 거기에 그 디저트가 있어 하나. 홍콩 토스트라는 거야. 홍콩 토스트?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진짜 미쳤어, 맛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토스트 사이에 카야잼이 발라져 있어. 와, 미쳤다. 근데 카야 토스트도 좋아하잖아. 카야 토스트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그게 끝인 게 아니라 카야잼이 사이에 있는 그 토스트 위에다 메이플 시럽을 왕창 뿌려놓은 거야. 나 메이플 진짜 잘 자라겠다. 근데 빵이 바삭해. 그냥 충격적으로 맛있었어. 그거 먹고 잠 다 깼어, 진짜. 너무 맛있어.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옆에. 형, 나 인생 만두. 인생 만두집? 인생 음식 찾았다. 인생 뭐야, 음식. 뭐야. 지금 찾았어? 나 최근에 트러플 만두라고 알아? 트러플은 아는데. 그 버섯 아니야? 트러플 지진 만두가 있어. 지진 만두. 그게 와, 신세계야. 근데 트러플 만두 약간 좀 호기심 많이 가네. 근데 트러플 만두 먹으면 트러블 나지 않아? 이곳은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갈치발. 삼성동은 도겸이가 유명해요.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남들 보면 되게 많이 먹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죠? 저희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삼성동의 배달 음식은 어떤 게 있을지. 어떤 게 있을지. 네. 아까 전에 이 코너 이름 기억나시나요? 네. 스트리트 푸이터? 뭐였죠? 푸이터요? 뭐였죠? 그 고급진 뭐 고급져 보이는 그. 아, 맞아. 야, 고급진 거였는데. 디프 파. 아, 디프 파. 디프 파. 그거 한번 외치면서 그래, 그래. 합시다. 텐션 올리면서 세븐 에잇 디프. 음식 컴온. 마라샹궈는 어떤 요리가 있어요? 마라샹궈는 사실 이제 중국 요리예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요리인데 1820년대쯤에 김상구 씨. 상구 씨가? 네. 네. 한번 깨물더니 혀에 마비가 계속 된다고 편식을 하기 시작한 거지. 이거 나 안 먹고 안 먹는다고. 느낌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엄마 이거 못 먹겠어. 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야, 니 그렇게 하지 마라, 상구야! 마라, 상구야! 가 돼서 그거를 그 이야기를 네네네. 감명 깊게 들은 중국에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은 하지 마라, 상구야! 장이홍 씨가 아, 장이홍 씨가 이걸 감명 깊게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동화를. 장이홍 씨가요? 네. 장이홍 씨가 중국의 셰프예요. 그게 19세기 정도에 넘어갔어요. 상구 씨가 우지영 성공했어요. 지금 기획형을 웃겼어. 성공했어. 와, 하지 마라, 상구야. 야, 우리가 상구 씨가 아니었으면 이 마라샹궈를 못 먹었어요. 그러게요. 네. 저는 근데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중국 요리사 분께서 조선에 오셔서
이제 음식 전파하려고 했는데 네. 이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이 네. 말을 타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곡간에서 말을 딱 꺼냈는데 네, 네. 말이 간 거예요. 네, 네. 말아. 근데 어떻게 말이 시장 간 거야. 시장. 고참 이래서 마라샹궈 이런 거거든요. 그러지 마라샹궈. 디에잇은 이 마라샹궈에 그거 안 와? 진짜 실제로? 일단 마라는 그냥 원래 이 종육 약간 뭐 찌개 같은 뭔가 다찌개 뭐 된장찌개 뭐뭐찌개 뭐뭐 약간 그런 느낌이 마라는 모든 음식 다 마라를 아~ 붙일 수 있어. 그리고 매운 걸 마라. 샹궈는 샹은 그냥 맛있다. 아 샹이 맛있다. 아 샹은 그냥 약간 좋은 냄새. 그리고 궈는 그 냄비야 그냥 그대로야. 맛이 어떤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마라샹궈 자주 먹는데 네. 이 집 나쁘지 않네요. 어, 이 집 맛있다. 이 집 나쁘지 않나요? 네. 이 진짜 맛있어. 아, 이 집 나쁘지 않네요. 이 한국에 마라샹궈가 유명해지기 전에 준이 형이 우리한테 맨날 이거 진짜 유명하다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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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진짜 장난 안 치고 이 음식점이 진짜 많잖아. 진짜 많아졌어요. 이 마라샹궈에서 왜 매콤한 이 알싸한 맛이 왜 계속 남아 있는지 아세요? 아니, 어느 부분에서 박사님으로 오신 거죠? 일단 그냥 뱉어봤어요. 여기는 굉장히 맛있는데 근데 약간 좀 한국 사람 맞춰준 이 맛이야. 근데 그런 맛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아쉬운 점 하나 있어 여기. 이거 중국어로 부주라는 음식인데 먹기 전에 물 안에서 4시간 동안 불려. 아 불려야 돼.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2시간만 불린 것 같아. 아 그게 좀 다른가? 좀 많이 달라. 아니야 내가 볼 때 한 1시간 반. 마라탕을 더 좋아하세요? 마라샹궈를 더 좋아하세요? 저는 샹궈 좋아해요. 저는 탕도 맛있어. 난 탕이 좋아하는 거. 나는 샹궈를 더 좋아해요. 나도 샹궈. 마라샹궈 드신 분은 아실 테지만 중국 당면이 정말 매력 있고 이 중국 당면이 조금 안 맞으시는 분들은 분모자 당면이라고 아시죠? 저는 그걸 추천해드릴게요. 두 개 다 안 좋아하면 어떤 거 먹어요? 그럼 한국 당면 드세요. 아. 라면 사리 넣어도 맛있어요. 여기에 남은 족발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남은 족발? 두겸 씨 뭐 하세요? 아 예? 뭐 하세요? 아 두겸 씨가 당면의 유래를 아신다고. 아.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 시기에 살았었는데. 아 지금 그 시기에 살았어요. 아 근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지금 너무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왜 중국 당면이 좀 두꺼울까? 왜 당면이요? 중국 당면만 두껍잖아요. 나도 중국인데 궁금한데. 사실 한국 당면은 좀 중국이, 얇고. 중국인인 준 씨도 궁금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 당시 때는 이제 되게 다양한 걸 많이 먹었긴 시기였어요. 뭐 패스트푸드나 패스트푸드나 이런 게 좀 발전하는 시기 많이 먹었어서 그런지 이제 당면 쪽에도 그런 영향이 좀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당면 좀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당면이 좀 넓어지기 시작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근데 그 중국 당면의 이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한국 당면이랑 좀 다르기도 하죠. 어떤 성분이 다르죠? 그냥 약간 디톨리스트를 하고 이제 디톨리스트를 하고 약간 얇아지고 넓어지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들어간 게 디톡스 다이어트구나. 그렇죠. 그렇죠. 잘 아시네. 아,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예. 그래, 당면 뭐로 만드는지 알아? 당면 뭐로 만들죠? 이분은 그 시기에 살았던 분이셔가지고 감자 전분이요. 아니야. 아니야?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아.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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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중국 고구마 더 큰가 하네. 아 역시 준형답게 고구마 확실히 가로. 준형이 고구마에 대해서 빠삭해. 근데 이 마라탕에 페르소닌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이게 뭐죠? 이 마라 향 같은 거 약간 중독되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 그게 약간 각성을 시킨대 사람을. 나 근데 잠 깨는 거 같아 진짜. 그래 이 각성 성분이 있대. 야 이제 진짜 내가 미친 건지 저거 진짜 이거 진심인지 거짓인지 진짜 구별이 안 돼. 뭐죠? 이거 라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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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지 거기부터 가져가세요. 흘리면 지지에. 라즈지가 한국어로 뭐지? 한국어 라즈지야. 라즈지. 중국어는 라즈지. 라즈지. 쉽게 바꾸면 매운 치킨 볶음이라고 생각해. 아, 매운 치킨 볶음. 쉽게 바꾸면 매운 치킨 볶음이라고 생각해. 아, 매운 치킨 볶음. 어, 근데 씨. 아, 네. 이 라즈지의 유래를 또 아신다. 이제 모르는 게 없어. 아니, 우정이 그 박사입니다. 모르는 거 없네. 또 얘기해야 되나. 2000년대 초반에 네, 이제 되게 생겨난, 최신 거네요. 네, 최신에 생긴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생긴 음식인데. 네네네. 아, 그래요? 사실 원래 음식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아, 그때 그쵸. 또 안 정했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네네. 이제 그
그 한창 2000년대 초반에 그 즐겨 하셨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죠? 게임 유명한 게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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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중국 대표팀에 네, 네, 네. 그 라씨가 계셨어요. 아, 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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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라씨의 경우에는 네. 이제 그 게임을 하시다가 꼭 중간에 네, 네. 간식처럼 이 고기를 드셔야 되는 그 버릇이, 징크스가 있어요. 징크스가 있구나. 아,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구나. 네. 근데 네.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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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제 고기를 집어 드시다가 네, 네. 결국에는 그 이제 고기를 먹는 타이밍에 본진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네. 막지 못하고 끝나버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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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이제 해설자가 올라 지지. 거기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아 굉장한 충격에 빠졌어요. 네, 라씨가 네. 그분이 먹었던 네, 고기를 네, 네. 좀 이제 중국에 이번에도 장임황 씨가 이번에도 임황 씨가 네, 네. 장임황 씨가 네, 네. 이제 요리로 승화를 네. 좀 시키는 음식이 네. 라지지. 아. 여기에도 아마 마라 성분이 있을 거야. 그 각성, 각성. 페르소닌. 아 근데 옆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거는 아마 이는 잘 모르겠어. 이거 내가 알기로는 파이어볼 어택인데. 너 진짜 짱이야. 야 초딩이야? 불공 공격이네. 불공 공격. 옛날에 마취약이 없었을 때 중국에서 마라 이거를 입에다 많이 놓고 씹고 나서 이빨을 이를 뽑았었대. 마취약이 없었을 땐 그렇게 했었대. 이게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거 진짜야.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 여러분 이 고추 뭔지 아시죠? 약간 바삭하고 맛있는 거 이거 먹어봐요. 이거 안 매운 거. 이거 안 매워? 안 매워? 이거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저 고추 이름 뭐예요? 준 씨? 그냥 큰 마른 고추. 이 가게 맛은 약간 라면 스프 맛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옹! 야 민규 이거 먹을 수 있다. 민규 계속 먹고 있어. 마라만 따로 이렇게 씌워 먹어봐. 그럼 입이 진짜 이렇게 화해져. 아 너도 먹어봐. 너무 좋아. 그럼 물 먹으면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한 맛이 나, 그 물이. 마라 씹었어? 맛이 이상한데? 아 그러니까 마라 맛이 나는데 아. 라면 스프 맛이 좀 많이 나. 그래서 라지진 거야. 야 민규야 너 이거를 계속 씹어 먹어? 나쁘지 않아. 혀가 완전 마비되는데? 파이어볼 어택 조심해야 돼 그거. 야 원우 매운 거 잘 먹잖아. 원우 어때? 매운 거 안 매운데? 참 근데 진짜 이게 배달 문화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디 나라 음식이든 다 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버논이가 못 먹어서 아쉽네. 근데 지금 맛 그 설명으로 충분히 다 잘 느낀 것 같아. 감자랑 가지랑? 아 이거 좋아. 이거 띠산신. 띠산신? 띠산신. 띠산신 한번 맞춰봐. 이게 진짜 이 음식이랑 진짜 대박이야 이게. 일단 그냥 봤을 때는 간장이랑 가지랑 뭐 야채랑 해서 그 볶은 거 같아. 야채 세 개 들어가 있어. 감자, 감자, 가지. 가지. 감자가 가지 못 먹는데. 그리고 그 피망. 피망. 이따 아. 세 개. 거기에 그냥 간장 넣고 볶은 건가? 승관이가 이거 유래를 안 돼. 띠사시엔 알아? 어. 아 띠사시엔 알아?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 시작 좋아 시작 좋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가 원하던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않을 때 띠시 슈아형 알지? 이걸 승관이한테 슈아가 알려준 거야? 어 슈아형이 이때 어 아는 거 같은데 이거 근데 사실 내가 아는데 어 민규야 그 중국의 어떤 손님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왜 맨날 한국이랑 연결돼 있는 거야? 들어봐!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네. 이제 중국 손님께서 너 왜 말만 하면 나오냐? 한국 분들께 요리를 해드린 얘도 자기 면서 설득하는 스타일 요리를 해드린 거야 어. 그때 나왔던 음식이 저거였어 어. 근데 그때 어. 한국 분이 어. 엄청 비싼 시계를 선물해드렸어 어. 그래서 어, 비싼 시계? 비싼 시계. 비싼 시계. 와. 정민 우리 오늘 참 많은 유래를 알아가는 거 같아. 이렇게 많은 유래를 알았을 때 유레카라고. 다른 얘기가 하나 더 뭐지? 있어. 뭐지? 호시가 어. 원래 근데 그 비싼 시계 얘기를 들었었어. 근데 비슷한 시계. 비슷한 시계. 비슷한 시계. 비슷한 시계 이 음식이 딱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비슷한 시계냐? 비슷한 시계냐? 기다려. 호시가 아직 안 끝났어. 더 하고 있어. 풀어줄 거야. 호시 말하는 법 연습했어. 어. 전생 연구 한번 했다고. 전생 연구 될 것 같아? 좋았어. 야 승관아 그 비슷한 시계 이게 나왔다며. 승관아 시계 깨보자 그냥. 아 할 수 있어. 지금 모든 여기 있는 아침부터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들과 이 모든 카메라 감독님은 너 하나만 주목하고 있어 지금. 자,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도 인사시에 인사시에 나왔어. 자,
근데 이 음식을 이제 아무래도 보니까 아무래도 보니까는 뭐야? 간이 세. 우리 전라도 한식 밥집에 또 전라도에 또 이거를 들여오게 됐었어. 계속 이제 고향이 어딘지 물어봐도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익산이 고향이셨는데 그래서 아이 그 익산시 위에 그래서 익산시 위에서 익산시 위에 와. 비슷한 시기가 또 나타나. 내가 못하겠는데 웃겨야 돼. 항상 웃길 필요는 없잖아요. 안 웃겨도 돼. 그 익산시 위에. 이해했어? 이해 못했어. 그 익산시 위에. 그러니까 이 콘텐츠는 지금 명호 하나 웃기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 익산시 디노 고향 디노 그 익산시 위에. 비슷한 시기에. 그 익산시 위에. 그 전주가 익산시 위에. 야 근데 맛있다 이거. 아 맛있어. 되게 야채 채소로만 돼 있는데도 맛있다. 나는 그 고기 반찬보다 이게 더 맛있다. 이게 야채류야 야채류. 이게 어쩌냐 말이요. 굉장히 밥을 계속 불러요. 이게 살짝 탄수화물이 땡기는 맛이랄까 약간? 근데 나도 명호랑 준영이랑 많이 음식을 먹으러 가면서 여기 뭐 말만 하면 다 떨어지냐. 민규 말하지 마. 이제 민규 저번에 그 승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계음으로 더빙으로 넣어주세요. 더빙하고 있는 거야? 왜? 지금 더빙 됐어. 수영 어때? 맛있어? 피망을 먹어봐야 돼. 피망이 돼. 아 피망 진짜 피망이 맛있어. 나 피망 엄청 잘 먹어. 피망이 좋아. 이거는 준영 간장이야. 굴소스 들어갔잖아. 굴소스 뭔가 느낌이? 간장 들어가 있어. 굴소스 들어가고 뭔가 감자랑 가지랑 양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얘들아 이게 명호 동네 음식이래. 아 진짜? 우리 동네 아니라 우리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의 그 한쪽 나 신기한 거는 이거 중국 음식인데 한국에 와서 DA 때문에 먹게 됐어. 우리도 승관이 때문에 수박 제주도에서 그거 뭐냐 된장 찍어 먹는 거 처음 알았어. 그거 수박 제주도에 없다?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건 뭐야? 말해봐. 되게 지방 음식이야. 아 지방 음식이라고? 집에서 자주 해먹는 아 이게 집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네. 그럼 이걸 어떨 때 제일 많이 먹어? 시골에서도 자기 집에서 키워. 그냥 이게 딱 땅에서 이름도 띠는 바닥 그 땅 뜻이고 산은 세 가지 그 씨앗은 신선한 채소. 땅에서 난 신선한 채소야. 세 가지. 그래서 아 왠지 그 재배 자체를 중국 지형 자체에서 뒷산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뒷산시. 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어. 난 아까 전 곳에서부터 느꼈어. 아니 우리가 음식을 한 8개 9개 먹으면서 유래가 한 15개 정도 나왔고 성분이나 뭐 그 새로운 비타민 K까지 나왔으니까 뭐 다 나온 거 같고 정말 우리 멤버들 유식하다. 야 그럼 우리 후식 먹으러 갈래? 네. 마지막 후식 어때? 도겸이 그거 있잖아 그 짬뽕.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지금. 짬뽕. 그러니까 도겸이가 사연이한테 사연이 고추 짬뽕 그 거기 매워요? 그랬는데 사장님 네 좀 맵습니다. 네. 아 저 진짜 맵게 해주세요. 진짜 매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진짜 맵게 해주세요. 왔는데 야 살다 난 짬뽕이 초록색 국물인 건 처음 봤잖아. 약간 이거 먹고 죽어라. 진짜. 그래서 도겸이 한 입 먹고 못 먹었잖아. 약간 그 빨간색 국물 베이스의 그라데이션 초록색. 그러니까 거의 사장님도 용암 느낌. 사장님도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얘 이거 진짜 매운데 장난? 그러니까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엄청 넣어주신 것 같아. 청양고추를 엄청 잘라서 진짜 초록색 국물 짬뽕을 처음 봤어. 그거는 먹고 한 30분 동안 혀에 그 마비가 돼 있어서 가지고 거의 말하네요. 또 배달 음식 또 누구 있나요? 그 한 버논이가 작업실에서 자꾸 숙소로 배달시켜서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버논이가 잘못 시키는 거지? 내가 작업실로 시켜야 되는데 음식이 도착했대. 근데 안 온 거야. 주소를 보니까 숙소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숙소 멤버 진짜 혹시 숙소 지금 있는 멤버 있어? 정한이 형이 나 있어. 형 혹시 배고파? 나 배고파. 내가 시킨 거 먹어. 민규 형은 요즘 아침마다 모닝커피 먹잖아. 아 맞네. 그게 진짜 괜찮은 게 캔커피야. 500장 캔에다가 커피가 이제 얼음에 돼갖고 또 와. 그럼 그 한 번 시킬 때 6개를 시켜. 냉장고에 더 넣어놓는 거야. 냉동실 말고. 냉장고에 넣으면 커피는 안 얼고 얼음은 안 녹아. 왜? 몰라.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어. 얼음이 안 녹아. 한 이틀 정도 안 녹아. 아니 얼음이 녹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얼음이 녹지. 어차피 이틀 동안 안 녹아. 이틀 동안은 안 녹는다. 이틀 3일은 안 녹아. 내가 알기로는 근데 얼음의 그 성분이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아이솔레이션 밸런스. 그 성분이 물에 닿으면 이틀이라도 못 버티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48시간 이내. 밸런스 좀 다르네. 근데 도겸아 그게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 있어. 그 친구가 얼음에게 이제 카페인을 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 얼음이. 아니,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에 못 자게 하는. 이곳은 청담입니다.
예. 저희가 한식, 중식, 멕시코식을 먹고 이제 후식을 먹으러. 예, 후식하고 후식 먹으러. 배달 음식이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 카페 요즘에 이런 거. 아, 그리고 마트도 배달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마트도 배달되죠. 나 마트 많이 시켜. 마트가 와요? 32평짜리. 꽤 큰 게 오네요. 네, 집 앞으로. 아, 나 이거 알아! 맨앤제리스! 이게 저희가 연습생 때 자주 즐겨 먹었던 아이스크림은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런 과도한 설정은 넣지 말아주세요. 네. 이거 최근에 수입됐어요. 뭐냐, 친구를 통해서 이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좀 유기농 재료를 많이 쓰는 걸로 좀. 맨앤젤리가 어디서부터 유래되냐면은, 그러니까 유기농 유래카 설탕도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고. 아, 그치, 그치. 좀 이제 좀 MSG 좀 많이 들어가고. 네. 좀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네, 네. 그 아이스크림들을 이 사람들이 젤리라고 표기를 했던 거예요. 젤리. 젤리.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크 이렇게 해가지고 약자가 그거예요. 아무튼 젤리라고 표기를 해서 정크, 쓰레기란 뜻이거든요. 욕심 많이 내네요 오늘. 제가 젤리,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는 다 빼서 만들겠다. 아, 벤앤젤리. 와, 벤앤, 다 벤앤젤리야.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간 성분이 제네코시스텐 라이스톨라는 거라고. 뭐라고요? 뭐가 너무 꼬이네요 이제. 헬리토 박토 프로젝트 부의 느낌이네요. 자, 나 한 명씩 먹을게 나부터. 그래. 여기 지금 리얼 초코예요. 시아 형, 이거는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이거 미국 마트에 다 있어. 오. 아, 진짜? 이거 미국에 다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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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먹으면 내일 미국이라 가자. 내일 갈까? 야, 나 내일 미국 가자. 가보자. 그래, 이거 먹으러 가자. 어때, 어때? 맛있어? 오. 와. 초콜릿 맛이야. 야, 야, 리얼 초코다 이거. 얘들아, 이렇게 진한 초콜릿 진짜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좀 빨리 줘봐. 이거 거의 이거 단백질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맛이? 프로틴이야 거의. 빼냈잖아. 그 안 좋은 것들을. 제네코 시스템 마트라베이스다 어디? 이거는 흰색이네요. 신이가 그냥 계속 옮겨. 사실 이거 만들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게 젤리를 넣을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결정해서 젤리 뺐어 이제. 아니 맨앤 젤리. 그거보다는 사실 와. 그거보다는 되게 유명한 만화 있잖아. 통과젤리. 우리 투맨젤리라고 해서 통과젤리. 그 둘이 이제 파일을 해서 아이스크림 런칭을 했어. 네. 근데 토미, 토미 파일을 해서 아이스크림 런칭을 했어. 근데 갑자기 토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적 벤이 나온 거야. 아, 친구 중에 벤이 있었어? 같은 새로운 또 이제 고양이야? 플레이버를 만든 거지, 맛을. 그게 아니야, 벤이 사람이 아니지가 않아?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톰이 있었는데 걔가 없어져가지고. 아, 맞네 맞네. 제리가 혼자 그 벤을 끌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그 벤 앤 제리. 아, 매니저가 없는 거야. 아, 벤에서, 아, 벤에서부터 판매를 했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아, 그거 뭐지 그거? 브라우니. 어, 여기 써있어 브라우니. 이거는 이건 좀 새콤하구나. 어? 약간 첫 맛은 새콤한데. 너가 오늘 무슨 많이 먹더니 혀가 날라. 이거를 너무 난 새콤했어. 근데 그럴 수 있어. 너가 새콤하면 새콤한 거지. 야, 아니 이럴 맛이 수 있어. 약간 새콤. 아까 마라샹 거 먹다가 입에 낀 마라가 지금 나온 거. 여러분, 사실 저희가 월드 투어를 내일 떠나요. 저희는 이제 투어 가기 전까지 스케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우리 팬분들 저희 한국에 없을 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갑자기 진지한 토크야지. 되게 호시 형 진행 방식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방영될 때는 한국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방영될 때는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스호떡 뭐야? 아이스호떡이 있어?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이스호떡이랑 호떡 위에다 아이스 올려놓는 거 아니야? 아이스호떡에다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이스크림이래요. 올려놓는 거. 아이스호떡. 와, 대박이다. 호떡 진짜 사랑하잖아. 호떡은 왜 호떡이야? 호떡이 왜 호호 불어서 먹는 떡이라고 해서 호떡인 거야. 겨울에서 뜨거워서 호호 불어서 먹는다고 호떡이야. 호떡 나 그렇게 들었는데? 뭐라 들었어? 라이트 형제가 라이트 형제요? 비행기 처음 발명했을 때 이제 계속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 뜬 거야. 호떡! 근데 우리 이 정도면은 우리 그냥 딜리버리 푸드파이터로 바꾸자. 뭐라고? 놀리나잇. 푸드 놀리나잇. 아, 이거 근데 미안해. 내가 이거 바닥에 흘렸어. 뭐 이거 호떡을? 괜찮아, 형 봐주기. 괜찮아, 괜찮아. 3초 이상 안 떨어뜨렸어. 안 떨어뜨렸어. 그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란 말이야. 아니야, 백종원 선생님도 이걸 얘기하더라고. 유럽에서 논문 내지 않았나? 우리가 맨정신으로 우리 영상을 이거 봤을 때 기분이 어떨까? 좋지. 기가 차겠지. 그래서 기차. 조만간 놀리나잇 다시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나 후식 안 좋아하잖아. 얘들아, 우지가 원래 후식을 안 좋아하거든? 나 후식 진짜 안 좋아하거든? 진짜 맛있어. 도대체 어떻길래. 도대체 어떻길래?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와, 아니, 그렇게 소리 지르지? 이렇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 배가 안 불러. 왜 그러지? 난 아이스 호떡이란 걸 처음 먹어봤어. 난 솔직히 오늘 최고의 음식인 것 같은데? 마무리를 왜 디저트 먹는지 알겠다 이제. 마카롱, 와. 마카롱이야. 다 달라. 먹으면 막 또 가면 쓰고 나오시는 거 아니야? 마카롱이 유래는 또 우지가 또 잘하잖아. 마카롱이. 나 생각 좀 해볼게. 아 그래 그래. 아니야, 그 생각하기 전에 디노가 알아. 디노가 알지 맞다. 디노가 알아. 어떤 한 어머니가. 한 어머니? 한 어머니가 만드셨는데 제 이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막 맛있게 다들 먹고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정해야지.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주민분들이 이름을 다 정하기 시작을 했지. 그치. 이름이 뭐 이상했어요. 뭐 햄버거 달콤 뭐. 햄버거 달콤 뭐야? 햄버거 같은데 단 달아가지고 그래, 그런 달콤 있어요. 달콤. 아무튼 이상한 게 되게 많았으니까 엄마 그랬지. 야, 니네 지금 이름 막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 막하는 거지 영감을 받은 거야. 막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도와주고 싶냐? 이게 그때 당시에는 마카롱이 아니라 그냥 달콤한 빵이었어. 그래서 어떤 형제들이 만들었는데 형제가 형이 이랬어. 형은 형제 쪽이구나. 그 형제가 난 엄마였는데 그 형제가 이거 이름을 정하자. 이름을 정하기 전에 우선 너무 허전하다. 색깔 너무 예쁘지만 허전하다. 그림을 좀 그려라. 동생이? 아, 뭘로? 보드마카 하지 마라. 마카롱! 저기 비상구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시기에 너네 다 살아있긴 했냐?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 나? 이름이 없었는데 이게 어디 해외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먹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이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하지 하다가 아 거기서 먹었으나 마카오롱 뭐야 진짜 아니 억지로 아니야. 아니 네. 적당히 너가 행복하다면 된 거야. 적당히 우겨야지. 승관이가 마무리한 진짜 끝냈겠어. 그래. 원래, 이제 옛날 옛적에 이제 마카라는 애기가 있었어. 아 마카. 나 미카는 나는 막. 옛날 옛적에 마카라는 애기가 있었어. 네네 마카. 그래서 이제 정말 귀여운 마카니까. 마카 근데 이제 그 마카의 아버지께서 이 음식을 이제 발명하신 거야. 근데 마카가 너무 자주 우니까 이제 달래줘야 될 거 아니야. 음식을 주면서 아이고 마카오랑 마카. 오늘 딜리버리 푸드파이터 같이 진행해 왔는데. 이거 와 저 지금 이거 충격인데요. 단데 치즈맛 치즈 때문에 좀 짜. 단짠단짠이 함께 있네. 오늘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 정말 그 최고의 PD님께서 네. 마녀가 되신 것 같았고 헨젤과 그레텔이 된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살을 뽀동뽀동 채우는 느낌이군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민규 굶기는 프로젝트로 한번 가시죠. 나 그런 거 잘해요. 오케이. 디푸파를 좀 이렇게 어떻게 다시 한번 외쳐보면서 끝낼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디푸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뭐 먹어요? 진짜 배 터지겠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아직도 마카롱의 유래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케빈 클라인처럼 그냥 마카롱 님이 마카롱 만든 거예요. 아, 이름이 저스틴 마카롱이야? 영국에서 크리스틴 마카롱. 크리스틴 마카롱. 영국에서 만든 거야. 이게 앞으로 저희가 이게 이상한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일상생활에서 진짜예요. 어떤 음식을 먹다가도 계속 그 유래를 말하는 그 습관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지난 후로.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내일 미주를 가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들을 또 많이 먹어볼 거 아니에요. 미국 음식들을. 그럼 이게 또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하면서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이스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고? 뭐라 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말한 성분 중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